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고영산 PD입니다. 오늘 휴일을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단양에 왔습니다. 단양에 오면은 볼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. 저번에 제가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한번 둘러보고 오늘은 단양에도 잔도가 있다고 합니다. 중국에만 잔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남한강 절벽을 끼고 잔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단양의 트레이드마크인 이끼터널입니다. 터널은 아닙니다. 여기 뭐 굴다리가 있는 터널이 아니고 탁 터져 있는데 양쪽 벽에 이끼들이 붙어가지고 이끼 터널이라고 하죠. 자, 보세요. 전부 이끼 아닙니까? 여기 멋지죠? 자, 이게 전부 이끼입니다. 아주 보기가 좋죠. 하나의 예술 작품 아닙니까? 저 보세요. 사람들 촬영 많이 다니고, 예. 여기에 저 이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또 남기고 사랑의 포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주 뭐 좋습니다. 여 보세요. 이쁘죠? 예. 근데 이끼를 좀 훼손을 한 거예요. 다. 이 훼손하면 안 되는데, 예? 아무리 그렇지만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예, 이끼를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이기터널 오시면은 이렇게 사랑의 포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데 하지 마시고, 예,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, 예, 이끼를 보존해야 되겠습니다. 저 여기에 딱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이 꽃도 아주 이쁘게 탁 펴져 있습니다. 그림 촬영하기는 아주 끝내주죠. 단양에 오시면은 이끼터널에 와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시고 가을의 추억을 또 한번 남겨보십시오. 아주 좋습니다. 특히 이끼터널 지나갈 때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촬영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촬영하다가 잘못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. 되게 조심해서 촬영을 하시고 여기 딱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예? 이거 보니까 뭐 SBS가 또 와가 있네요. SB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예? 이러면 안 되겠죠, 여러분. 자, 이런 식으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아이, 보십시오. 아주 뭐, 끝내줍니다. 차가 또 오고 있네요. 차고 있죠? 차가. 자, 차가 온 거 보십시오. 이렇게, 저 차들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럼 지금은 요 이끼 터널을 지나면은 바로 단양 잔도길이 열려져 있습니다. 잔도길에서 제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골피 방송 고영산 PD였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